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자, 바로 이제 자, 엊그제 이제 10월 21일 날 이제 1년에 짝수달만 지금 시험 치고 있습니다. 자, 6번 치고 있는데 자, 올해 들어서 5번째. 자, 그다음 이제 67회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난이도가 적절했습니다. 적절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쉬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이하게. 자, 누구나가 다 이제 만점 받는 건 쉽지 않지만 누구나가 이제 한 2주, 3주 정도 각 잡고 공부하면 80점 이상은 나오게끔, 그렇게 이제 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무원 시험하고도, 그 다음에 이제 수능하고도, 물론 이제 수능보다는 어렵지만,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이번엔 이제 기타 주제가 세 문제가 나왔는데, 요세 문제가 전부 이제 시대통합 문제입니다. 저기 가보면, 46번 문제가, 요게 이제 그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제 그 시대별로 주요 화폐, 그거 이제 묶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47번하고 48번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세트 문제죠. 세트 문제인데 요게 노비. 자, 우리 역사 속에 이제 노비와 관련된 거, 뭐 만적의 난, 노비 안건법 요런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묶어서 이제 멋있는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교과서 안에 있긴 있는데. 자, 요게 이제 공시에서 이런 문제가 9급 국가직, 지방직, 법원직 이런 데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자,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 요 박정량을 이제 단독 출제했으니까 요거는 아마 수험생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뭐이 박정량 되게 중요한 사람이긴 해요. 자, 그러면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단원간의 출제 비중을 보면 보통 이제 고대사는 늘 9문제, 그다음에 이제 중세사가 이게 이제 고려인데 보통 이제 8문제 또는 9문제 나오는데 이번엔 10문제 나왔습니다. 보통 때보다 평소보다 한 문제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세사 조선전기 조숭기죠. 자, 여기 이제 9문제. 그다음에 이제 한국 근대사 여기 이제 개화기죠. 자, 요 개화기가 8문제가 나왔는데, 평소에 보통 이제 6문제, 7문제 나오는데, 평소보다 한 문제 정도 더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7문제. 그 다음에 현대사는 보통 요즘에 현대사가 5문제 또는 6문제가 나오고, 뭐, 심지어 현대사가 8문제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통 현대사는 5문제 또는 6문제 요즘에 굳어져 있는데, 5.5문제라고 하죠, 제가. 근데 이번에는 4문제,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요렇게 네 문제를 먼저 총평 시간에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34번 한번 보세요. 34번은 요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때는 바야흐로 이제 갑신정변 몇년 지나서죠. 1887년입니다. 우리 그 조선 정부가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이 박정량을 초대 미국 공사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공사관 개설을 시도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통해서 이제 여러 열강들과 우리가 이제 접촉을 넓히면서 당시 이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워낙 심하니까 이제 이 미국에다가 공사관 개설을 해서 요게 이제 당시의 왕비.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명성황후라고 알고 있는 그 왕비가 실제로 이제 그 고종에게 조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박정량이 미국에 건너갔는데, 청나라가 이 짱깨 새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또 해방질을 해갖고 실제로 이제 박정량이 나중에 빈손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박정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한말에 굉장히 이제 엘리트 관료인데 약간 이제 그좀 이제 개화파 인물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박정량이 그 뒤에 또 물론 이제 갑오을미기역 때도 박정량이 활약을 해요. 뭐 제1차, 제2차 김홍집 내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박정량이 또 언제 나오냐면은 독립협회에서 개최한 민중대회를 뭐라고 하죠? 만민공동회라고 하잖아요. 그 만민공동회 때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때그 당시에 수구파 내각을 이제 퇴진시키는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량 진보 내각, 박정량 개혁 내각이 수립돼요.
이 당시 박정량이 참정 대신을 역임합니다. 참정 대신.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말하면 이제 영의정쯤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제 1898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4박 5일 동안 이 종로에서 이 만민공동회가 열리는데 요 만민공동회는 박정량 내각 인사들이 참여해서 이제 시정연설을 합니다. 시정개혁에 대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관민공동이라고 합니다. 그 관민공동회 때 참석한 참정대신이 바로 박정량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박정량이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일 뻔했던 그 중추원 관제, 그 의회 형태의 어떤 중추원으로 이제 그 중추원을 의회 형태로 개편하자는 거죠. 요걸 이제 당시에 약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4번 문제는 이게 박정량 묻는 건데 뭐 동그라미 1번은 흥사단 나왔으니까 요건 이제 안창호잖아요. 알겠죠? 안창호.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요건 이제 김홍집 말하는 거예요. 김홍집. 알겠죠? 2차 수신사 김홍집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오산학교 대성학교 할 때 오산학교에서 설립한 건 이제 이승훈 선생이죠. 이승훈 선생.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국문연구소 하면 지석영, 주시경 이런 사람들이죠. 뭐 딱 하나만 찝으라고 하면 주시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동그라미 5번인데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수험생들이 이렇게까지 보통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깊게 공부 안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 34번 문제를 이번에 제일 어려운 문제로 꼽아봤습니다. 아, 이거는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 분들은 아마 이 문제 맞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아, 나는 뭐 자격증 차원에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준비해. 난 한능검 한 3주 정도 생각하고 80점 목표로 공부했어. 이런 사람들은 아마 34번 문제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진짜 틀에박힌 문제들이 나와요. 완전 틀에박힌, 맨날 나오는 게 나옵니다. 뭐 고려 광종 이번에도 나왔고요. 뭐 동학농민운동 이번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한제국 이번에도 나왔고요. 맨날 나오는 게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진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이거 완전히 문제은행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한 천 문제 가지고 거의 돌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대충 대단원 안분해가지고 그냥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변화를 주는 게 요런 시대 통합 문제죠. 한번 봐봐요. 그 나머지 제가 이제 한 문제씩 차분히 설명 드릴게요. 지금 이제 바쁘신 분들은 특징적인 문제. 자, 봐봐요. 46번 문제 한번 봐봐요. 46번 문제. 요거는 이제 어떤 특정 시대, 특정 단원이 아니잖아요. 뭐, 이거 문제 참 잘 냈습니다. 우리 역사에 있었던 그 화폐 사용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한 문제로 묶어 놓은 거예요. 자, 은병은 요건 이제 고려 숙종 때. 자, 여러분, 그 뭡니까? 은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활구라고 하고 이제 나름 이제 고액 화폐입니다, 이게. 근데 동남 3번에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제작된 건 이건 뭡니까? 당백전이죠, 당백전. 그러니까 이게 짝짓기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뭐 백동화가 자, 우리 구한말에 그 전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백동화를 발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1904년에 그 전한국이 폐쇄될 때까지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 이제 이 백동화가 이제 발행이 됐죠. 알겠습니까?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3번은 당백전 말하는 거고 은병 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요 문제는 좀 쉽게 푸신 것 같아요. 조금 쉽게 푸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7번, 48번 문제가 이게 이른바 시대통합 문제이면서 세트 문제죠. 봐봐요. 자, 가는 만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하면서 이름 아시는 노비는 만적밖에 없어요. 만적 말고 여러분들이 이름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이 사람이 이제 최충원의 간호죠. 그렇죠? 이 무신직공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 이게 노비안건법. 고리 네 번째 임금인 광종. 이게 노비안건법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공산오비제를 혁파한다는 거니까 1894년 제1차 갑오개혁이죠. 제1차 갑오개혁입니다. 맞죠? 라가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라를 조금 어려워했을 수는 있어요. 이 라가 언제냐면 정조께서 노비제도 혁파를 꿈꾸셨는데 이 정조가 이제 1800년 여름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정조 죽은 이듬해 순조 1년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중앙관서에 공노비 6만 6천 명을 해방했다는 얘기죠. 이거 조금만 공부 꼼꼼히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1801년 순조 1년이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날 하라는 거니까 아 물론 이제 수박 거닳기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47번 문제도 어려웠을 거예요. 47번 문제도. 왜? 라 때문에. 라 때문에 아마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서나열이 나가, 가나가 아니라 나가, 고려시대. 그 다음에 이제 다라는 라가 먼저고 다로 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갑니다. 48번. 뭐 48번은 뭐 그냥 뭐 기역리은 딱 답 되죠. 자, 무신직공기에 있었던 그 하층민의 어떤 저항. 이 중에서 이제 노비해방투쟁도 있었던 거죠. 대표적인 게 만적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종이 노비안건법을 왜 했습니까? 대호조. 그 다음에 이제 공신.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노비안건법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정작 48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뭐 3종, 2종총이 여기 있는 이 공노비 해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련 없지. 그래서 이제 4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라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34번 문제는 이거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34번 문제는요, 뭐, 요 정도는 뭐 조금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지금 이제 제가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차분히 말씀드릴 건데, 진짜 완전히 딱 판에 박힌 듯한 문제.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맨날 나온. 거의 순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총평은 이만 하고요. 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뭐 1번 문제는 요건 뭐 뻔할 번째로. 자, 요건 이제 민문이 토기 고인돌 나왔으니까 요건 청동기 시대 묻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맨날 나오는, 자, 초기 국가. 자, 초기 국가의 제천행사를, 이제, 짝지으라는 거예요. 자, 부여하면 영고. 고구려하면 동맹. 자, 동해하면 무천. 그 다음에 이제, 삼한하면 계절제. 그래서 뭐, 기역디귿으로 바뀌었고, 이거 뭐 쉽게 정답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백제왕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사람. 누구죠? 자, 바로 백제 성왕이죠. 자, 쉽게 여러분들이 이것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번 문제 있죠. 자, 진짜 수박 거닳기로 공부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여기 이 문화 쪽 비중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 조금 있는 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수능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공무원 시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에 비해서 우리 한능검은 요쪽이 조금 강조돼 있다. 뭐 사진도 컬러로 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수박 거닳기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4번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자, 여러분 분황사 모전석탑이 뭡니까? 전탑 모습을 한 석탑이다. 이런 뜻이죠. 이 동그라미 4번이 이 분황사 모전석탑이에요. 선덕여왕 때 건립된 거죠. 이 동그라미 5번이 제일 유명한 거 있죠. 여러분들이 진짜 다른 거는요. 뭐 동그라미 1번, 4번, 5번 정도는 진짜 아셔야 돼요. 2번, 4번은 제가 2번, 4번도 되게 유명한 거지만 제가 하라는 소리 잘 안 해요. 동그라미 5번 있죠.
이게 이제 시험에 맨날 나오는 익산미륵산 석탑 아닙니까? 동그라미 4번에 분황사 모전 석탑. 그래서 이제 4번 문제 아마 수박 까닭이로 공부하신 분들은 4번 문제 틀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디 갔냐? 한 장이 말려 올라갔네요. 5번 문제. 뭐 5번 문제 맨날 나오는 거. 삼국의 통일 이거 항상 나오거든요. 7세기 삼국의 통일 항상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연대 소문이 죽고 네 분이 일어나서 고구려가 멸망을 하죠.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 고구려 부흥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안승이죠. 안승이 고구려 왕에 봉해졌다가 나중에 이제 신라가 이 안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삼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기벌포 전투, 매수성 전투는 이제 나당전쟁의 그 끝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자, 문무왕이 다가올 탕과이 전쟁에 대비해서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삼았다. 이 동남이 2번밖에 여기 들어갈 게 없죠. 자, 봐봐요. 자, 동그라미 1번의 흑치상지, 동그라미 4번의 백강전투, 1번과 4번은 뭡니까? 장면 2와 장면 3 사이에 들어갈 거죠.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백제부흥운동이 막 일어날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사실 5번 문제도요. 5번 문제도 수박 까닭기로 공부하신 분들한테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알겠죠? 4번이나 자 1번, 2번, 3번 틀렸다 그러면 이건 진짜 공부 안 하신 거고요. 이 4번이나 5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뭐 6번 문제는 뭐 맨날 나오는 뭐 원효 아니면 의상 맨날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부석사 나오고 뭐 이 사람은 누구다? 의상대사죠. 그래서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의상대사. 자, 관음신앙을 전파했다. 됐죠? 5번이 의상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 그 유명한, 동그라미 1번은 자장, 동그라미 2번이 그 유명한 원효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뭐 맨날 나오는 만파식적. 신문왕이죠, 신문왕. 그렇죠? 신무당, 노구폐지 관료준 지급. 자, 그 다음에 갑니다. 8번. 이 8번이 지금 오랜만에 나온 건데 요 96각간의 난이라고 해요. 뭐 다른 말로 대공의 난이라고도 하고 요게 이제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가는 통일신라를 우리가 중대하대라고 구분을 하잖아요. 이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가는 그때 등장하는 게 이 96각간의 난. 다른 말로 대공의 난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96각간의 난의 결말이 뭐냐? 해공왕의 죽음이죠. 그리고 선덕왕 김양상이 실력으로 왕위를 차지합니다. 해공왕까지는 무일왕 직계 후손이고 신라의 37대 임금인 선덕왕 김양상은 내무왕 후손이죠. 여기서 왕가의 혈통이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김부식 삼국사기에서 해공왕까지는 중대, 선덕왕부터는 하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신라 하대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장보고의 등장. 요거 장보고의 등장은 요 96각간의 난부터 한 4, 50년 뒤에 한 50년 뒤에 등장하는 인물이 장보고죠. 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 9번 문제. 맨날 뭐 틀에 박힌 문제가 나오죠. 틀에 박힌 문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문왕이 이제 발해 세 번째 임금이 문왕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효공주 묘지. 그 다음에 이제 문왕. 뭐 발해 고르란 소리입니다, 발해. 발해 국립교육기관이 주자감. 고려는 국자감. 조선은 성균관. 뭐, 1번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9번까지가 고대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세요. 자, 10번 문제는 지금 뭐예요? 견훤이. 자, 견훤이 이제 그 고려 왕건한테 항복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이듬해
왕건이 견원을 앞세워서 후백제를 무력으로 이제 정벌을 하죠. 1, 2천 전투. 이게 이제 후삼국 통일의 마지막 장면 아닙니까? 이것도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정답이 4번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1번. 뭐 맨날 나오는 광조. 고려의 네 번째 임금. 고려 임금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온 사람이 광종하고 공민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2번은 요거 이제 강조의 정변. 이 사람은 고려 여덟 번째 임금인 현종입니다. 고려 현종은 요즘에 은근히 시험 잘 나와요. 은근히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종 때 뭐가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 현종 때 거란에, 그렇죠? 거란에 2차 침입, 3차 침입이 있었죠. 거란에 침입이 있었습니다. 특히 거란에 2차 침입 때 우리 고려 수도 개경이 탈탈 털렸죠. 자, 그래서 이제 현종과 고려 지배층은, 자, 뭐라고?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장경 조판이 이때부터 뭡니까? 시작됩니다. 이때 완성된 대장경을 우리가 초조대장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초조대장경 조판이 시작된 게 바로 이 현종 때입니다. 됐죠? 자, 여러분, 12번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겠죠? 자, 12번 문제, 뭐 사실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3번. 뭐 이 의문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았대. 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임금들을 갈아치웠대. 최충원이지 뭐, 최충원. 최충원 하면 교정도감. 교정도감 하면 최충원. 그렇죠? 거의 뭐 3초, 5초 만에 정답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4번 문제. 자, 맨날 나오는 고려의 대외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가가 이제 윤간의 여진정벌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숙예 이날 때 그 예종, 12세기 초의 예종 때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요건 몽골의 2차 침입 때 용인 처인부국에서 이 부국민들이, 자, 여러분 승려, 김윤우 등이 뭡니까? 몽골 대장군이었던 살리타이를 사살한 그 처인부국 전투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는 자 예종 때 예종 초에 있었던 여진정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1107년이고요. 그다음 이제 그리고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요건 지금 이제 고종 때 왕으로 말하면 이제 고종 때죠. 이게 1232년에 몽골의 2차 침입 때 이야기입니다. 딱 여기 한 120년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데. 요게 들어갈 게 몇 총엔 아니죠. 문숙예인할 때 그 예종의 아들이 인종. 인종 때 이자기면한 몇 총엔 아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는 요거는 지금 뭡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몽골에 항복하고 나서 이제 일본 원정. 1274년과 1281년. 왕으로 따지면 충렬왕 때죠. 그 충렬왕 때 이제 두 차례, 자, 몽골의 강압으로 우리가 이제 몽골과 함께 일본 원정을 두 차례 떠났는데 태풍 때문에 실패했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차 일본 원정을 자, 준비하기 위한 그 행정기관이 이게 정동행성이죠. 이 정동행성이 그러니까 설치된 계기가 바로 일본 원정과 관련이 있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16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려불상 하면 딱 두 개만 알아두세요 했습니다. 이 관촉사 은진미륵. 관촉사 은진미륵이 이제 동그라미 3번이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부석사. 자, 소조 열의 좌상 있죠. 신라불상을 잘 계승하고 있는 그 부석사 소조 열의 좌상이 고려시대 대표적인 불상이고요. 그 다음 이제 이 관촉사 은진미륵 있죠. 이게 이제 엄청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이. 근데 사실은 요 16번 문제는 역대 한능검 기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400제, 우리 기본서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요거는 뭐 고려 국자감. 자, 그런데 이제 고려 국자감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이 양형고죠.
그렇죠? 양형고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이게 이제 고려 국자금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전부 이렇게 틀에 박힌 문제들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18번. 자, 이 사람은 이자겸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자겸을 묻는 문제가 아니죠. 중추원. 뭐 중추원이 군사기밀과 왕명출납을 담당하는 기구 맞죠. 어사대 관리감찰하고 서경권을 행사하죠. 대관이라 불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서성은 이제 육부를 통솔 하고 있는 게 상서성인데 티귿이 설명하고 있는 건 삼사죠. 삼사. 알겠죠? 중서문화성은 어떻습니까? 원간섭기의 도평이 사사로 개편된 것은 도병마사죠. 도병마사. 그렇죠? 자, 그래서 18번 문제도 맨날 나오던 문제입니다. 이게. 맨날 나오는 그 틀에 박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까지가 고려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당시에 이제 우왕 때죠. 명나라가 뭘 요구했습니까? 철령 이북의 땅. 자, 철령 이북의 땅은 오늘날에 이제 함흥 원산 영흥 이 일대죠. 여기다가 이제 뭘 설치하겠다는 거야? 이 철령 위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겠다고 우리한테 통고를 했죠. 당시 이제 우리 고려 왕은 우왕이고 우왕의 장인이었던 최영이 고려의 최고 실력자죠. 그래서 이제 최영은 무슨 소리냐? 이제 요동 정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동정벌군을 이끌고 떠났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죠.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의 배경이 바로 이제 명예, 이 철령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화도 회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다에 들어가야 되겠죠. 위화도 회군에 성공한 이성계 일파가 전제개혁을 추진한 게 과정법 아닙니까? 고려 마지막 해. 그렇죠? 이것도 다 뭐 그 전에 계속 나오던 틀에 박힌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공부가 조금 약간 좀 뭡니까? 수박 거달기로 공부하신 분들은 요 문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 정인재 고려사 서문입니다. 정인재 고려사 서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정인재 고려사를 고르라는 거예요. 고려사를 나름 뭡니까? 자, 고려사를 나름, 이렇게 재정리하려는. 그래서 이제 그 문종 때 이 그 정인재 등이 이 고려사를 완성했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5번이 고려사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이 뭐 같아요? 동그라미 4번이 이게 서거정의 동국통감입니다. 서거정의 동국통감. 요건 이제 그 통감자가 붙었으니까 요건 편년체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1번 문제. 자, 21번은, 요즘에 이제 요거 많이 나오네요. 자, 요게 이제 유양소죠. 자, 유양소가 되겠습니다. 향촌자치기구죠. 지방 양반들이 자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향리를 규찰하고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하는 이런 일을 맡고 있는 게 유양소죠. 자 유양소의 대빵을 뭐라고 합니까? 좌수라고 하죠. 자 부대빵을 뭐라고 합니까? 별감이라고 하죠. 자 이거 유양소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알겠죠? 2번이 정답이죠. 자, 동그라미 3번은 요거 서원이죠, 서원. 동그라미 3번은 서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2번. 정인지가 고려사를 썼고요. 요 고려사를 편년체로 재구성한 게 이게 고려사 저료입니다. 이 김종서가 쓴 겁니다. 자, 이 사람은 계유정난 때 살해됐답니다. 함길도 병마절도사로 있으면서
자, 사군 육진할 때 그 육진을 개척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김종서가 되겠습니다. 김종서 묻는 문제죠. 알겠죠? 자, 김종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1번입니다. 뭐 동그라미 3번은 조광조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조광조.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요거는 이제 이종무 장군, 이종무 장군. 동그라미 5번은 요건 김육을 말하는 건데, 김육. 뭐 여러분들이 뭐 공부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뭐 선택지 분석까지는 좀 쉽지 않겠죠. 23번 보시면 만상 나왔습니다. 연행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다, 조선 후기다.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경제를 고르라는 겁니다. 솔빈부의 말은 이게 발해의 특산물이죠. 발해. 발해의 특산물이 되겠습니다. 솔빈부의 말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진짜 맨날 여러분들이 역대 기출을 보시면요.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24번을 보시면 자 요건 뭡니까? 평양성 탈환 전투니까 이게 뭐겠어? 그렇죠. 임진왜란 때 1593년 1월에 평양성 탈환 전투가 이게 반격의 시작이지. 그치? 반격의 시작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달 뒤에 있었던 게 행주대첩이죠.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행주대첩이 요 평양성 탈환 전투 한 달 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맨날 뭐 듣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요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을 묻는 문제죠. 25번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나오는 실학자들. 가는 북학의 하니까 박제가 이 중상실학 북학파의 그 막내죠. 그다음 이제 나는 요거 경세유표 하니까 누굽니까? 다산 정약용. 중농실학을 집대성한 인물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1번은 정상계 동국지도. 영조 때 정상계 동국지도. 동그라미 2번은 요건 이제 이익의 한전론. 이익의 한전론. 동그라미 3번에 의사문답 하면 홍대용. 홍대용. 동그라미 4번에 강화학파 하면 정제도. 그렇죠? 그럼 맨날 나오는 진짜 판에 박힌 듯한 맨날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6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이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오군영제의 형성 과정, 성립 과정이죠. 뭐 제일 빠른 게 뭐겠습니까? 임진왜란 중에 훈련도감이 설치된 게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조 때 어청수라고 해서 어영청, 총룡청, 수어청의 차례로 만들어지고 숙종 때 이제 금의형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뭐 요건 딱딱 떨어지죠. 그렇죠? 27번. 27번은 뭐 맨날 나오는 정조죠. 정조. 정조. 그 다음에 28번. 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공부가 조금 얕은 사람들은 28번 문제 좀 틀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황사형 백서 사건입니다. 이 황사형, 당시에 황사형이 24인가 25인데, 이 황사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거의 성인의 반열을 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떼는 바야흐로 언제냐면은 정조 죽은 이듬해죠. 1801년에. 당시에 이제 정조 죽고 나서 이제 노름 벽파가 득세를 할 때입니다. 정순왕후 김알망구가 수렴청정을 할 때 노름 벽파가 득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름 벽파가 자기 반대파를 쳐내기 위해서 이 천주교 박해를 일으킨 거예요. 이게 바로 유명한 신유 박해죠. 자, 여러분, 정약용은 강진으로,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약종, 그 다음에 이승훈, 뭐 청나라 신부 준목 300여 명이 처형을 당하거나 유배길에 오른 굉장히 큰 탄압이 이게 1801년 순조 1년에 있었던 신유박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유박해가 있자. 자, 당시에 이제 교인이었던 황사형이 자, 백서 자기 그 두건에다가 이제 이 두건에다가 이제 빼빼히 우리가 조선에서 이런 커다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조선에 있는 천주교도를 도와달라.
이제 서양에게 이 군사 원조를 이제 청하는 글. 이제 이 군함을 끌고 와서 우리 조선을 응징해서 우리 조선에서 천주교가 포교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백서를 자, 머리띠 형식으로 이제 거기다가 써가지고 이제 반출시키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발각되면서 자, 더 큰 탄압을 받게 됐죠. 요 황사형 백서 사건이 요 신유박해에 딸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다로 가는 거예요. 정주 죽은 이듬해 1801년. 그러니까 28번도 마찬가지예요. 28번도 공부가 조금 약한 사람들은 28번 문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9번은 매번마다 뭐 신미양료 병린양료는 뭐 매번마다 나오니까 자 요거 신미양료고 광성버전 2 어제연 쉽게 정답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실까요? 30번 문제를 보시면 가가 자 요게 이제 이모군란 직후죠. 요게 이제 상민수류 무역장정이라고 해요. 청나라 상인들의 통상특권을 허용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나아가 요게 1883년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죠. 조일통상장정. 그러니까 이제 이 가보다 나아가 한 해 뒤입니다. 이 나아가 이게 자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1883년입니다. 자, 원래 강화도 조약에는 일본에 대해서 최국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최국대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에 딸린 조일 무역규칙은요, 무관세, 그러니까 무관세입니다. 무관세. 근데 여기는 관세가 협정관세입니다. 협정관세. 알겠죠? 자, 여러분, 왜 3번이 정답인지 알겠습니까? 3번이, 자, 그러니까 이 30번 문제도 그래요. 30번 문제도 진짜 이거 수박 거닥기로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4번이 이게 재물포 조약입니다. 재물포 조약. 알겠죠? 자, 30번 문제가 그런 문제고요. 뭐, 31번 문제는 뭐, 거의 뭐 보자마자 뭐 3초 5초 안에 1883년 방문국에서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 자 뭐겠습니까? 한성순보죠. 순환문이고 열흘마다 발행됐다. 딱 5번 딱 떨어지죠. 그 다음에 32번에 보시면 요건 이제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물으면 무조건 이렇게 전개과정을 물어요. 무조건 전개과정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남적과 북적이 논산에서 연합했다. 요건 이제 9월봉기 제2차 농민봉기와 관련돼 있으니까 정답될 건 1번밖에 없죠. 그래서 32번, 31번 문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하실 거예요. 33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바로 유경공원. 자 유경공원이죠. 유경공원도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잘 푸셨을 거예요. 34번 문제는 아까 제가 조금 어렵다 해서 미리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렸고요. 35번 문제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번 나오는 대한제국. 정말 대한제국, 한능검에 대한제국이 안 나온 회차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매번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부. 황제의 군통수권 장악을 위해서 원수부를 두었다. 뭐 대한제국, 광무개혁과 관련된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6번 문제. 뭐 36번 문제는 자, 왼쪽에 가는 요거는 이제 뭡니까?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과 관련된 거고 나는 지금 뭡니까? 군대산 조치가 나오는 거니까 이건 1907년 한일 신협약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야. 그럼 뭐겠어? 그렇죠. 헤이그 특사 사건.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 황제를 황제 자리에서 거의 쫓아내다시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의 강요로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고 한일 신협약의 부수각서에 의해서 육군 일대대를 제외한 모든 군대는 해산한다. 그렇게 되잖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7번. 37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의열단은요, 한능검 시험을 5번을 친다. 그러면 이 중에서 네 문제 나옵니다. 의열단이 안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뭐 의열단, 뭐 여러분들이 쉽게 의열단 뽑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원봉이 나왔으니까 그냥 게임 끝난 거예요. 의열단 고르라는 거죠. 1, 2, 3, 4, 5번 중에서 의열단과 관련된 거. 의열단은 나석주. 그 다음에 갑니다. 38번. 자, 여러분 우리 며칠 뒤가 이제 학생의 날이죠.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인데 요 학생의 날이 제정된 건 바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겁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학생 항일운동 고르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쉽게 정답이 나오고요.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제가 알기로는 8월달 시험하고 6월달 시험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나왔었어요. 또 나왔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9번. 뭐 39번은 뭐 대전자령 나왔으니까 게임 끝났죠. 자, 요건 이제 한중연합군의 활동, 북만주 지역이죠. 한국독립군 지청천부대가, 자, 여러분 중국의 호루군과 함께, 자, 뭐 쌍성보 전투, 뭐 대전자령 전투, 뭐 사도하자 전투, 알겠죠? 동경성 전투, 한국독립군 지청천부대죠. 이것도 맨날 나오는 거예요. 맨날 나오는 거. 이것도 맨날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 문제도 뭐 창시개명, 국가총동원법, 뭐 일제말기 묻는 거죠.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워낙 쉽게 푸셨을 거고. 그 다음에 41번을 봤더니까 소파 방정안 나왔죠. 어린이라고 하는 잡지발간, 어린이날 제정. 요거는 천도교계와 관련이 있죠. 이 방정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 소년운동, 어린이운동에 불을 지핀 인물인데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 천도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동학이 처음에 이제 동학의 교주가 누굽니까? 최재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대 교주가 최시영이죠. 3대 교주가 손병이잖아요. 이 손병이 3위입니다. 이 방정환이. 알겠죠? 천도교 기간지가 만세보죠. 그래서 뭐 정답이 딱 떨어지죠. 42번. 뭐 정인보 얼. 딱 들어가겠네. 정인보 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이번에는 43번. 43번. 이게 나는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싶은데 올해가 관동대학살 100주년 아니에요? 2023년이니까 관동대학살 100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관동대학살은 일본 관동지역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도쿄. 그 길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관동대학살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28독립선언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4번. 이 양반도 이제 맨날 나오는 여운형 선생. 항상 독립운동가를 뭐 안창호를 낼 때가 있고 뭐 김구를 낼 때가 있고 김규식 낼 때가 있고 무슨 뭐 이렇게 여운형 낼 때가 있고 이번엔 여운형 나온 거죠. 여운형. 그렇죠? 자, 여운형 하면 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결성했고 조합자운동을 주도했죠. 그 건국준비위원회의 모태가 바로 이 건국동맹 아닙니까? 이게 누구라고? 이게 몽양 여운형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뭐 맨날 나오는 문제예요. 45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제2차 개헌이죠. 1954년 제2차 개헌. 역대 개헌 중에서 역대 헌법 개정 중에서 유신헌법이 제일 잘 나오고요. 유신헌법 다음에 잘 나온 게 바로 이 제2차 개헌이에요. 자, 그래서 개헌 당시의 대통령,
쉽게 말하면 이승만에 한해서는 중임 제안을 두지 않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제2차 개헌. 우리가 이걸 사사오익 개헌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46번, 47번, 48번은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렸고요. 49번이 이 민청학련 사건이라고 하는 게 1974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유신 독재가 제일 어목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민청학련 사건. 유신 시대죠. 유신 시대. 알겠죠? 1, 2, 3, 4, 5번 중에서 유신 시대와 관련된 걸 고르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4번에 3.1 민주국 선언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유신 반대 운동이죠. 1976년입니다. 명동성당에서 제야와 종교계 인사들이 유신헌법 철폐, 박정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를 했죠. 뭐 윤보선 전 대통령도 있고 뭐 김대중, 문익환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이제 당시에 유신 정권이 아주 혹독하게 탄압을 했죠.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3.1 민주국 선언 사건이 되겠습니다. 뭐 4번이 정답이지 뭐. 50번. 지금 우리 그 수험생들은 지금 이제 10대 20대 초반까지는 노무현 대통령 얼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20대 중후반 이후로는 캐리커처만 딱 봐도 아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네 딱 한눈에 알 겁니다. 개성공단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14선언을 채택했죠. 요 14선언을 채택한 게 이게 2007년입니다. 노무현 정부죠. 자, 그거 고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맨날 나오는 겁니다. 맨날 나오는 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문제가 지금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뭐 저보고 그래도 조금 수준 있는 문제를 꼽아봐라 그러면 뭐 저는 4번. 4번 그 다음에 저기 4번하고 20번 고려사 서문 준 거.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28번 황사용 백서 사건. 그 다음 이제 30번 근대 통상조약. 그 다음 이제 34번 아까.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47번 문제. 뭐 요런 정도? 한 뭐 정말 넓게 보면 요렇게 한 여섯, 일곱 문제 정도? 요런 정도가 그나마 난이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맨날 나오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67회를 응시하신 분들은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68회, 69회, 자, 응시하는 분들은요, 저희 그 새로 찍은 이론 강의 굉장히 짧습니다. 그 다음에 책도 아주 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먹고 한 2주, 3주 정도만 수업 듣고 복습하시면요. 뭐 이 정도 문제지로 80점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